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규런이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 세우신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새해에 계획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자는 게 저의 목표인데, 올해는 조금 다른 해와는 달리, 목표를 좀 세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내 건강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된것 같아서 올한 해는 제 건강을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그린 스무디 꾸준히 마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샐러리 주스를 좀 집중해서 마셔보려고 해요. 여러분, 샐러리가 정말 몸에 좋은 채소인 거는 다들 아시죠? 건강에 좋은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비타민C가 워낙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라서 여자들 피부에 샐러리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 관리를 그렇게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피부 관리도 부지런해야지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잘 맨날 해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다른 어떤 관리는 해주지 못하지만 샐러리 주스라도 열심히 마셔주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샐러리 주스를 열심히 마셔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채소 전문가가 한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피셜에 의하면 샐러리 주스를 꾸준히 오래 마시면 오공이 줄어든대요. 저도 좀 젊었을 때 여드름이 많았던 편이어서 요 주변으로 모공이 많아서 그게 늘 고민인데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믿고 한번 샐러리 주스를 꾸준히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또뭐 학술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는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가 오랫동안 샐러리 주스를 마시면서 임상 실험으로 확인을 했고 또 뭐, 아니더라도 뭐 어때요? 믿자야 본전이고 먹어서 손해 볼건 없으니까 모공은 줄여주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건강에는 도움이 될 테니까 마셔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문을 좀 내려고요. 저는 올한해 꾸준히 주 3회 이상 샐러리 주스를 마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올해 말에 내가 이렇게 꾸준히 그린 스무디를 마셨더니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점이 너무 좋아졌다. 모공이 축소됐다. 모공이 사라졌다. 이런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가 세운 올해의 목표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문냅니다. 소문을 내놔야지 나 혼자만의 약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놓으면은 먹기 싫은데 귀찮은데 하다가도 그래, 나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 내놨는데 마셔야지 하면서 또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선포한 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샐러리 주스를 주 3회 이상 마시고 연말에 컨텐츠를 찍겠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와의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꼭 그렇게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샐러리 주스는 이미 해외 유명 셀럽들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 또 많이 마시는 걸로 유명하고 또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그린 스무디도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리를 못 드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향이 너무 강하고 맛이 좀 익숙치 않으면 저는 샐러리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는 분들은 꼭 샐러리가 아니어도 다른 초록잎 채소 뭐 근대나 시금치 이런 것들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초록잎 채소들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나는 저는 샐러리 못 먹어요, 그린 스무디 못 먹어요 하지 마시고 샐러리를 못 드시면 다른 채소들로 대체해서 저랑 같이 건강을 생각해서 그린 스무디 한번 같이 마셔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간단히 어떻게 샐러리 주스 만들어 먹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은 뭐 워낙에 간단하고 뭐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만들지 뭐 넣고 만들지 샐러리만 넣고 만드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것도 다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착즙 주스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린 스무디는 착즙하지 마시고 이렇게 갈아서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린 스무디에 이것저것 과일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샐러리랑 사과 약간 그리고 코코넛 워터 이렇게만 넣고 만들어요. 사실 사과도 안 넣으면 제일 좋긴 한데 처음부터 너무 샐러리만 갈면은 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과를 조금 너무 많이는 말고 반 개 이상은 넣지 마시고, 저는 지금 사과 4분의 1개 정도 넣거든요. 마시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언젠가부터는 과일을 넣지 않아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코코넛 워터 없으시면 물 넣으셔도 돼요. 샐러리는 엄청 질긴 채소라서 출력이 약한 믹서기에 갈면 이게 약간 마시는 게 아니라 주스를 씹어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귀찮을 때는 그냥 핸디형 작은 믹서기에 갈기도 하는데, 그러면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질 않아서 귀찮아도 꼭 돌덩이같이 무거운 대형 믹서기를 결국은 꺼내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샐러리 주스가 완성됐어요. 별로 준비할 것도 없고 너무 간단하죠? 500ml 코코넛 워터 넣고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하루에 두 번 나눠서 다 먹고, 깜빡한 날은 절반 먹고 다음날 또 먹고 그래요. 매일 만들기 귀찮으면 2-3일치 정도는 미리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샐러리 먹는 또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아몬드 버터에 찍어 먹는 건데요. 우리 왜 광고에서 샐러리 마요네즈에 많이 찍어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칼로리가 너무 높으니까 저는 홈메이드 아몬드 버터 만들어서 찍어 먹어요. 아몬드 버터를 집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신기하죠? 보실래요?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믹서기에 아몬드를 넣고 믹서기로 간다. 끝! 너무 신기하죠? 딱딱했던 아몬드가 이렇게 가루가 되고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1분 정도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크리미한 버터가 돼요. 진짜 신기하죠? 저도 하면서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이게 된다고? 진짜 돼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진짜 맛있어요. 아니, 기름을 한 방울도 안 넣었는데 아몬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죠?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 피넛버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제 피넛버터 대신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피넛버터처럼 극강의 단맛은 없는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설탕 한 톨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단맛이 나요. 진짜 신기하네. 아무튼 여기에 샐러리를 이렇게 찍어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아마 당근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저는 피넛버터에 사과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사과도 아몬드 버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몸에 좋다고 해서 샐러리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맛있어야 돼, 계속 먹게 되니까. 저는 올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을 좀 많이 연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